땡큐 위키피디아. 중국 이야기를 합시다. 중국의 포르투갈이 들어오는 게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고야오고 10년 지나서요. 마카오에 1512년에 포르투갈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40년을 전쟁을 한다고 얘들이. 그래서 40년 후인 정확하게는 45년 후인 1557년에 공식으로 마카오에 팩토리를 인정을 받아. 다비에르가 1549년에 오면서 공식 인정을 받거든. 그래서 이 중국이 8년이 늦은 거야, 이게. 마카오를 통해서. 그래서 중국 애들은 그냥 마카오에서만 놀아, 이러는 거야, 지금. 명나라는. 이전에 설명했지만은 종자도에 포르투갈이 온게 1543년이고, 그래서 이때의 총은 포르투갈의 그 종자도에서 받았다는 총이 아키버스야, 아키버스. 아키버스라는 게 이탈리안 전쟁 때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근대의 시작이라는 건 총이야, 총. 그래서 아키버스 다음에 머스킷이야. 근데 이때 포르투갈이 종자도에 가져간 총은 유럽산이 아니야, 이게. 유럽에서 만든 아키버스나 머스킷을 가져간 게 아니라 포르투갈이 그 인도에 와서 보니까 쪽당도 이미 비슷한 총이 있는 거야. 이 포르투갈이 종자도에서 가져가 줬던 이 총은 아랍애들이 만든 총이야, 동쪽에서. 이게 전혀 달라, 이게. 그래서 마테오리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거든. 이 청나라의 서양에 대한 소개는. 테오리치가 1552년생이고, 마카오를 통해서 이 아래에서 들어간 거야. 이전에 말했듯이, 그 일본의 덴쇼 소년 사절단이 1582년이란 말이야, 1582년. 이 사람은 1598년에 베이징에 도착을 해요. 그 덴쇼 소년 사절단에 같이 동행하고 덴쇼 소년 사절단을 추진한 제수이트의 알레산드로 발레냐가 이 마카오 총책이라고, 제수이트에서 다녀오고 나서 1590에 도착하니까 이 사람한테서 마테오리치가 배운 거야. 한 10살 어려, 이 사람이. 하여튼 일본보다 늦은 거야, 이게. 그래서 베이징에 간게 이게 아래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만력제를 만나는 거예요. 이때가 1598년이 임진왜란 때고, 만력제가 이제 코트에서만 있다가 임진왜란 터졌다면서 얘가 드디어 새 속에 등장하는 거거든. 얘도 되게 게으른 인간이야. 72년 나이 9세에 올라서 거의 50년 재위하는 건데, 테오르치가 들어오면서 선주시리의 그레고리 력의 이 역법에 예수의 사람들이 과학 지식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 중국 역법이 틀렸다는 거를 알게 돼요. 이 중국 조정에서. 그리고 마테오리치가 세계 지도를 처음 보여주는 거고, 청나라 코트에. 그리고 더하여 기하학이란 기하, 그 단어가 이 마테오리치를 통해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페르디난드 버비스트야. 이 사람은 플랑드르 사람이야. 역시나 제수이트고, 마테오리치 다음에 제수이트고, 청나라에서. 강희제. 이 강희 웅정 걸륭 때가 가장 뭐 좋은 때라고 하지만 의미 없는 거고, 이 강희제 때 버비스가 들어와서 침 장난감을 만들어준다고, 이 청나라 코트에서 장난감으로. 이게 최초의 자동차야, 장난감. 1672년에 나온. 이게 상당하다고, 제수이트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수이트는 다 망상의 제수이트 관념이야. 제수이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청나라 때에야 1598년에 이제 마테오르치가 들어오는 거지만, 원나라 때에 몽케 때 말이야, 몽케. 몽케칸일 때. 몽케가 칭기스칸의 손자잖아. 칭기스칸 다음에 칭기스칸의 막내 아들이 툴루이야. 툴루이하고 툴루이 다음에 그 툴루이의 형인 우구데이가 한다고. 그래서 우구데이 자식들과 툴루이 자식들이 붙는 거야. 장남이 조치고, 차남이 차가타이고, 다음에 셋째가 우구데이고 넷째가 툴루이란 말이야. 이 조치 같은 경우는 엄마가 보르테가 아니라는 소문이 돌아. 조치는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소문이 돌거든. 그래서 조치가 후계권에서 제외가 된다고. 북한군의 조치지만. 차가타이는 이 후계권에서 얘기가 안 되고, 칭기스칸이 콰리즘샤를 정벌하러 가면서 막내한테 이 몽골 코트를 맡긴다고, 툴루이한테. 그리고 나서 툴루이 다음에 그 위형인 우구데이가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툴루이의 자식들. 그래서 이 몽케 때에 온 사람이 윌리엄의 루브룩이야. 성루이가 완벽하게 레반트 십자군을 망가뜨리고, 동쪽에 그리스도들이 때문에 해서 보낸 사람이 윌리엄의 루브룩이고, 그 전에 보낸 게 교황 쪽에서 보낸 게 카르핀이라는 수도사야. 카르피니아가 1240년이야, 그게. 1240년. 그리고 10년 후에가 이 윌리엄의 루브르크. 이 윌리엄의 루브르크가
이 몽케 코트에서 몽케를 직접 본다고. 이 몽케 코트에서 세계 대종교 토론회가 벌어져요. 이슬람, 불교, 그리스도교, 도교. 아주 재밌는 이야기라고, 저게. 저기서 도교가 완벽하게 패하고, 그리고 도교가 완벽하게 원나라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서쪽에서 이때 간 거라고. 1250년 전후에, 서기.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전에 말했듯이, 당나라 때까지 스스로 막 간다고. 당나라의 때 기록이 아라비아 반도의 북아프리카까지 간 기록들이 있다고. 거기 그 상세한 내용들이 당나라 책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서는 안간 거라고. 장건 감영 이후로 당나라 때까지 쭉 가다가. 저렇게 만약 갔었으면은 동쪽은 뭔가 다른 세상이 됐을 거야. 근데 그 이후로 안 가고 서기 1240년부터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인 거야. 근데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가장 세는 거야, 이게. 가장 월등한 거고. 지성적이든 영성이든 간에 사람의 힘이든 간에 문명이 압도적인 거고 움직인 애들이 남해원전 같은 경우는 조공무역 받으러 가는 거야 저게 동남아 이렇게 쭉 돌면서 니들 우리한테 조공 바쳐라 우리가 형이다 니들이 우리 부하다 이런 식으로 조공무역으로 망한 거라고 이게 의미가 없어 남해원전이라는 게 남해연정으로 오히려 그 해변 사람들은 배를 만들어줘봤자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게 없었다고. 그럼 배 만들어줘서 그 남해연정 보내니까 그 결실은 모두 중앙 코트만 독차지하고 배 만들어준 상인들에겐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 이래저래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게. 그 기록들은 다 사라지고 그 쟤네 중앙 코트 실록 기록에서만 남아있는 게 정화의 남해연정이란 거야. 의미가 없는 거고 계속 해금을 한 거고 그 이후로 중앙 코트는. 그리고 나서 가는 게 마르코 폴로야. 마르코 폴로가 쿠빌라이 칸을 만나는 거고. 그 마르코 폴로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냥 주자 소설인 줄 알았다고 그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르코 폴로가 쿠빌라이 칸 코트만이 알고 있는 거야.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저건 지금은 100% 사실로 받아들여져요. 마르코 폴로 이야기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이븐 바투타야. 모로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모로코 사람이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는 게 베이징이야. 그때 베이징에서 만나는 사람이 원나라 마지막 그 칸인 토곤 테무르야. 그 토곤 테무르가 그 고려 기황후고, 그리고 그 토곤 테무르가 나중에 주원장한테 쫓겨서 중국을 뜨는 거고, 그걸 만난 사람이 또한 이븐 바투타야. 그래서 이븐 바투타의 기록은 그 모로코 땅에 칸이 후원을 해서 그 작업을 하게 하고 그 기록은 세상에 알려지지가 않다가 몰래몰래 전해지는 거예요, 유럽에 또한.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끊겼다가 이게 마테오 리치부터 등장하는 거야. 1598년에 임진왜란 때. 그러나서 이런 버비스트라는 예수의 사람이 가서 최초의 장난감이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거야. 스팀으로 움직이는 강희제 때 이게 1672년이야. 제수이트들이라는 그런 종교단체 쪽에서 들어가는 컬처인 거고, 서양에. 외교적으로 접근을 한게 영국이야. 조지 맥카트니가 걸륭제를 만나는 게 1793년 9월 14일이야. 이거를 이제 그 만화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 카오타우라고 해, 카오타우. KOWTOW라고 영어로는 쓰고. 절해라 이거야, 한마디로. 우리 황제님을 만나면.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나는 영국의 대표 특사로서 조지 맥카트니는 나는 니들처럼 절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한쪽 무릎만 꿇는 걸로 한다고 그래서 무릎 하나 꿇고 만나는 그런 그림이 있어. 그러면서 이 걸륭제가 너희들 같은 그런 야만의 나라가 감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이제. 얘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이게 1793년이야 저게. 참 한심한 거야. 정말 너무나 한심해. 그거보다 더 한심한 나라가 있었으니. 이게 1793년이야. 걸륭제는 이거를 6년 후에 죽는 거고, 걸륭제는 1735년. 얘가 24살에 올라서, 어휴, 얘가 88세 죽는 거니까. 이럴 때 그냥 망한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아편전쟁이 1840년에서 두 차례 해서 1860년에 끝나는 거야. 이 아편전쟁이. 이 아편전쟁이 끝나면서 중국 정권 자체에서 서양을 배우자라는 인식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편전쟁과 동시에 터진 게 태평천국의 난이야. 거의 같은 시기야, 이게. 태평천국의 난이 14년간 벌어진다고. 1864년에야 끝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게 증국번이야. 이 사람은 중앙 코트 사람이 아니라고. 이 홍수전이 광동성 사람이야. 얘가 이제 꿈에서 야외를 봤다는 거고.
호남성이란 말이야, 중국분이. 그래서 아래에 이 홍수전의 태평천 국난이 번지면서 얘가 그 시민군을 조직해서 이거를 진압을 하는 거야. 중국번이 캐스팅한 게 이홍장이고, 이홍장이 중국번보다 12살 어려요. 아편전쟁하고 태평전국의 난이 아주 이게 지긋지긋한 거야, 이게. 그래서 얘는 남경에, 난징에서 죽는다고. 그래서 이 중국번 애들이 아예 그 태워서 뼈를 싸그리게 흩뿌린다고. 이때 기록을 보면 홍수전이가 풀만 먹었다고 해, 풀만. 그래서 위장을 가르니 그 위장 안에 풀만 잔뜩 있었다고. 신이 지시를 했다는 거야, 그 풀만 먹으라고. 웃기게도 보면 이 최재우가 똑같이 1864년에 죽는 거야. 최재우가 4월 달에 죽어.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타서 최재우는 이때 죽는 거야. 최재우가 먼저 죽어, 4월 달에 죽고 홍수전이 두 달 후에 진압이 되는 거고. 그 이때 스타가 된 게 중국본의 이홍장이야. 이 이홍장이 쇠락하는 거는 이 갑오전쟁이라는 거야. 일본은 일청전쟁이라고 하고 이 중국에서는 갑오전쟁이라고 하고, 이게 1894년이야? 이 전에 이 청나라가 프랑스, 이 베트남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에서 패한다고. 요 사이에 서양을 배우자라는 인식이 확 퍼지는 거야, 이 권력 차원에서. 특히나 이 1860년, 이때 패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얘들이 권력 차원에서 서양의 무기들하고 배들을 막 산다고. 그래서 이 배를 샀는데 이 철갑선이야. 증기선 철갑선. 서양에서 수입한 나름 양무 운동을 한 거야. 이 이제 아편 전쟁 이후로 1860년 이후로. 이때 일본 한창 1853에 패리 흑선 오면서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문 열리고 그 막부 중심으로 서양 받아들이자 덴노 중심으로 해서 서양을 물리치자는 등 서양을 받아들이자는 등 이렇게 막 할 때란 말이야. 그럴 때 얘들은 아편전쟁에서 지면서 권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입을 했다고, 서양의 물건들을. 그래서 오히려 이 배는 얘들이 앞섰다고, 청나라가. 그런데 이게 풍도해전에서 청일전쟁 시작하자마자 7월 달에 아산 앞바다에서 그냥 완벽하게 청나라가 진 거야. 얘들이 무기만 세고 좋은 거였지 저것을 활용할 그런 시티즌십이 없었던 거야, 청나라는. 청나라는 내셔널리티가 상당히 없었어요, 이게. 일본 애들은 이때 1894년이면은 세이난 전쟁이 1877이야. 세이난 전쟁이라는 게 완벽하게 일본 애들이 내셔널리티를 집단으로 공고히 할 때라고, 그게. 그 보신 전쟁을 지나고 세이난 전쟁을 정점으로 하면서. 그래서 갓 학교 나온 일반 옛날에는 진짜 그 봐주지도 않을 그런 농민의 자식들, 무당의 자식들이 떳떳한 시민 국민이 된 거라고. 얘들은 그래서 그 자기들이 일본 국민이라는 그런 의식으로 똘똘 뭉친 애들이 청나라보다도 저급한 목조선의 배들로 청일전쟁을 조선반도에서 대포 몇 방으로 그냥 이긴 거야. 그때 대포 몇 방 쏘면서 청나라 애들은 그 화려한 그 배로도 통솔이 안 된 거야. 이건 완벽하게 그 내셔널리티의 패배야. 청나라의 갑오전쟁 또는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쭉 보면은 의화, 우리나라에는 의화단 운동이라고 알려진 거야, 이게. 이게 1900년이야, 서기 1900년. 청일전쟁이 상당히 이게 크다고, 이게. 프랑스에 진 거는 그렇다고 쳐. 근데 반대로 얘들이 일본에 졌다는 거는 이거는 정서적으로도 쇼킹한 거야, 이거는. 이 청일전쟁이라는 거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그리고 나서 삼국간섭이라고 바로 들어온다고. 일본 애들이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미국, 독일, 러시아가 간섭을 하면서 그 산둥반도에 독일 조차지, 영국 조차지가 생기고 러시아는 저쪽 여순 쪽에 땅을 확보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 견제한다고. 그러면서 중국은 왜 열강들 세상이 돼버린 거야, 이미. 그래서 터진 게 의화단 운동이라는 거야. 이걸 영어로는 박서 리벨리온이라고 해.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면은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왜 소림산 무술 어쩌고 하자. 얘들 무술 권법 어쩌고 하면서 영화는 막 날라다니지 않냐. 이소룡이 어쩌고 성룡이 저쩌고. 되게 완벽한 허상이거든. 저 중국 권법 영화라는 거는. 저건 너무나 무의미한 이미지들이야. 저 영화는. 우리는 어릴 때 저런 것만 다 봤던 거고, 초기에. 정말 너무나 허상의 그림들이야, 저게. 이런 세상에 얘들은 권법으로 총칼 앞에서 싸우는 거야. 마찬가지로 UFC에서 다 우승할 때는 아니, 한 방에 날아가거든. 그냥 그거 다 쇼야, 쇼. 이런 게, 이 품새들이. 똑같은 이 유불도라는 거야, 유불도라는 거. 이 완벽한 허상이고, 공허하고, 아무런 현실감 없는
스포츠야, 이게. 그냥 춤이야, 춤. 곰법이라는 건 댄스야, 댄스. 유치한 댄스. 이 의화다니까, 이허, 치엔, 이허. 이 의화가 이허. 치엔이라는 게 권이야, 권. 주먹권. 의화. 의가 오름이라는 라이트였었는 이거든. 오름에 일치된 주먹이라는 거야, 이게. 의화단이라. 의화 권으로 뭉친 집단에서 의화단이야.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고. 그래서 이것조차를 또 청나라 코트에서 응원을 해요. 너희들이 그래 맨주먹으로 저 베이징에 있는 외국 열강들 좀 쫓아내줘. 이홍장이 이거 수습하느라고 이홍장 자체는 그 오쿠보디스 도시미치 같은 일본 애들처럼의 시야가 전혀 없어. 더하여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지금 아편전쟁을 지고 이 청나라 코트에 서태후가 있단 말이야. 서태후. 서태후의 아들인 동치제가 있는 거고 고종과 메이지가 1852년생 동갑이고 동치제가 1856년생일 거야. 4살 더 어려요. 그래서 이때는 서태후가 초기에 섭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동치제가 섭정을 끝낼 때 15세인가 그래. 그때 그거 보고 흥성대원군이 20살 넘은 야, 6살이 어리다. 동치제가. 15살인가 서태후가 물러나고 그 15살이 받으니까 흥성대원군이가 그제서야 21살 된 고종한테 권력을 주는 거야. 저 흥성대원군이란 인간 때문에 구한 말이 더 슬퍼진 거야. 저런 흥성대원군을 이 나라는 역사적 평가를 거의 하지를 않아. 오히려 민비를 잘 죽였어 하고 오히려 영웅 대접할래나? 이참에 흥성대원군에 대한 평가 자체에도 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보기엔 하지 않는 것 같아. 너무한 거야 이게. 이게 완벽하게 남존 여비 사상이야 이게. 이 지금 유학자들의. 당신들이 이걸 너무나 도외시하는 건데 이 조선 사학자들의 가르침에 일방적으로 세뇌가 돼서 저들의 교과서적인 서술을 거의 비판할 능력조차가 없는 건데 당신들이. 청나라 코트에서는 그 서태후가 그래도 중심으로 해서 자강운동을 한다고. 자강운동, 양무운동이라고 한 거야. 양무운동이 서양을 걸 배울자는 거지. 그러면서 스스로 강해지자. 동치제 때 어차피 이게 동치제가 어리지만 동치유신이라고도 하는 거야. 이 아편전쟁 직후에 바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게 기간은 뭐 1895년까지 해서 34년으로 보지만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그래도 외국 애들 문물을 받아들이고 무기하고 배들 같은 걸 막 사는 거야, 이때. 이 와중에 그 진압한 게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거고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이 막판에 그 결실이 청일전쟁이 패배야. 동치제가 죽어. 이 서태후라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이전에 아빠가 한풍제란 말이야. 한풍제. 한풍제가 죽기 전에 그 얘는 한풍제가 리퍼블릭을 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 안 물리고 그 유능한 인간들 체제로 가려고 했다가 서태후가 꼬마 아기를 데리고 온다고. 이 동치제를 안고 와서 죽어간 한풍지한테 빨리 얘한테 넘기라 해서 그래서 이게 온 거야 동치제한테로. 서태후가 대단한 여자야 저 여자가. 양무운동이지만 이거에 서태후도 같은 인식이 있지만 이 결이 다른 거야 이게 서로. 서태후는 그래도 기존의 유학 과거제도 이것을 엎어버리기가 싫은 거야. 서태후는 이것을 바닥에 두고 외국 문명을 배우고자 하는 거고 다른 이들은 싸그리 뒤엎자라는 쪽이거든. 이것에 서태후는 반대를 하는 거고 이게 무술 변법으로 가. 자 이제 이 자강 양무운동은 1895년으로 해서 청일전쟁 패배로 일단 이 운동은 끊고 189 그 상북 간섭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외국 열강들이 다 들어오고 그 산동반도하고 여순에 미국 저기 뭐야 영국하고 독일하고 저기 러시아 들어오고 나면서 무술 반법 운동을 한다고. 이때는 광서제지, 광서제. 동치제가 죽고 서태후가 올린 애가 또 코마 광서제야. 이때가 광서제가 맞을 거야. 그 동치제가 아마 이때 죽었을 거야. 그래서 무술 반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유신 운동을 되게 세게 해요. 청일전쟁으로 이제 이름을 좀 바꾸는 거야, 이때. 보다 강력하게 하는 거지. 이때 중심 인물이 캉유웨이, 강요이라는 사람이랑 양계초, 양치차오야. 아주 완벽하게 좀 뒤집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이게 무술변법이야. 이 무술연애, 1898년에. 이거를 서태후가 이 권력에서 밀려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서태후가
쿠데타를 한다고. 그래서 쿠데타를 하면서 이걸 뒤집어요. 그래서 이 같은 해에 이게 세 달 만에 끝나는 거야, 이게. 이걸 무술 정변이라고 해. 이 권력이 다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광서제 때니까, 이거는. 광서제가 주도를 하는 거야, 동치제 다음에. 동치제 이쪽은 이제 변법자가 운동이고, 광서제 때 다시 이 무술 변법으로 세게 추진하다가, 서태후가 쿠데타를 해서 무술 정변이 되면서 권력이 서태후로 오면서 광서제는 거의 연금되다시피 하는 거야. 그래서 광서제는 쓸쓸하게 고독하게 갇혀 있다가 장난감이랑 놀다가 죽어요. 그리고 서태후가 저 이후로까지 가고 나서 마지막 황제 푸이까지 가는 거야. 이게 참 답이 없는 동네. 이게 무술 변법이라는 거고 1898년이야. 이게 다 그 청일전쟁 후유증이야, 이게. 그리고 이 노신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이 주수인이라는 사람이 필명은 필명으로 노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노신이라는 사람이 광인일기 같은 거고 유불도는 너무 공허하다 이거야. 아, 저 때문에 망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 노신이 주도로 해서 칵류의 저런 그 1861년부터 시작한 양무 운동에 그 다음에 무술 변법에 그 다음에 이걸 이어서 1915년에 오사운동 하면서 신문화운동을 한 거야, 이때. 이건 루신 쪽이 주도를 하는 거야. 이 루신이 뭐 강요회의보다는 숙녀 어리지만 양치차하고는 별로 나이가 차이가 안 나요. 이게 1915년이야. 신문화운동. 이 유불도가 이렇게 망한 거야, 우리를. 그래서 반공 비유, 공자 반대, 유교 버리자. 유교, 도교 마찬가지야. 이 정리 국고, 이 국고라는 게 나라의 그 근본이야. 나라의 근본을 좀 제대로 정리하자. 백화운동, 백화운동이라는 게 백화문 운동 얘기했듯이 아, 지금 우리 졌다 이 공자말 유자말 주례니 사소오경이니 쓰레기다 이거야, 쓰레기. 너무나 공허한 거야. 얘들 하는 말이 소설 점, 이 소설이 그 노블 그 소설 로망스 그 소설이 아니야. 그 소설은 작을 쏘고 이거는 적을 쏘야. 소설. 아, 말하지 말라 이거야. 지금 공활한 얘기. 이 공활이라는 게 중국말이야, 이게. 허상, 공상, 망상. 아무런 그 실속 없는 말. 공자말이란 공자의 문장들, 노자의 문장들. 너무나 쓸데기 없는 말이야, 그게. 조광조의 그 과거 답안지라면 이 지금 그 해석하는 사람들은 조광조의 그 문장이 너무나 탁월하고 어쩌고 천재 어쩌고 그러거든. 조광조 계열가가 어쩌고.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에도 그 내가 이전에 그 마사오카 시키 얘기했지만 사생문 운동. 얘들은 이런 걸 했다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 백화문 운동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런 거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조선을 띄워야 되고 조선은 유교를 버리면은 조선이라는 걸 꺼낼 수가 없거든. 당연히 테레에 비해서 민족이라는 걸 내세워야 되면은 조선을 버릴 수가 없고 조선을 띄워야 되고 반일을 하려면 조선을 띄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려면 당연히 유교를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테레비로 공중파로 저 논어 강자, 노자 강자, 유교만세, 공자만세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중용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또 루신 얘기는 해요. 당신들 하는 짓이 정확하게 루신이 증오하던 짓들이. 허황된 짓들 좀 하지 말자. 옛날 책들 그 시간 그걸 다 버리자. 그리고 다독 더 많이 읽자. 이게 뭐야. 허황된 소리는 되도록이면 지금 하지 말고 호서, 좋은 책을 읽자. 그래서 호서는 뭐야? 서양의 과학책들이야. 과학적인 사고. 쟤들 거 좀 제대로 보자. 이게 오사운동이고 백화문이라는 게 이게 버벌 랭귀지야. 말하는 대로 표현하는 대로 그대로 그 문장을 담자. 꾸미지 좀 말자. 가식, 허식, 그런 분식의 문장들, 이뻐 보이는 문장들 그따오 거 좀 쓰지 말자. 그런 거 시경이니 논언이 정말 그 아무런 현실감 없는 그런 문장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보가 됐다. 이런 철저한 각성이 있었거든. 이게 이때 나온 거야. 오사운동 때. 우리는 저런 걸 여전히 가르치지도 않고 모르고 답답한 거야. 중국사를 보면은.